데뷔하자마자 2019년 한 루키 괴물 신인이란 타이틀을 얻은 그룹입니다. 비주얼 있지, 실력 있지, 매력 있지, 난 믿지. 달라달라부터 IC까지 연속 포텐 터트린 떡잎부터 달라도 너무 다른 있지 럽김 초대석 함께합니다. 제가 너무 떨리네요. 있지 다섯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개인 인사 우리 믿지들한테 개인 인사 예지 씨부터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있지 리더 예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와, 리아 씨. 안녕하세요. 있지 리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트 부탁드려요. 진짜 여기 카메라 다 있어서 예, 예지 씨도 하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진 씨. 네, 안녕하세요. 이지의 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의 막내 유나입니다. 반가워요. 유나 씨한테 너무 귀엽습니다. 네. 아, 진짜 이지를 예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라디오 스케줄 잡혔다는 얘기를 딱 듣고 느낌 어떠셨는지? 너무 기뻤어요. 너무 저희 라디오 너무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진짜? 네. 저희 다 라디오 나가면은 박소연 선배님 러브게임 너무 나가고 싶다고 진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진짜로? 네. 아, 그 얘기를 제가 오늘에서야 듣게 되네요. 정말. 아, 그래서 사실 달라달라 때부터 연락을 했었는데 아 조금 이제 멤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막 라디오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모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납니다. 자 이제 뭐 데뷔하자마자 사실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사실 준비할 때 이렇게까지 빨리 잘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많은 걸그룹이 있었지만 근데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최단기간 1위 하고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최단기간 엄청나고 뭐 그때 그 느낌 어땠는지. 일단 저희 멤버들은 예. 다 같이 저희가 첫 이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을 때. 예. 뭔가 되게 1위를 하면은 되게 벅차고 이렇게 네. 눈물이 나오기도 한데 저희는 사실 정말 실감이 안 나가지고 네, 진짜로 너무 어벙벙 좀 네 어벙벙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맞는 일이지? 건가? 네. 그렇죠. 사실 고생을 보통 조금 하다가 1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너무 갑자기 1위 돼가지고 예. 언제쯤 실감이 나든가요? 달라달라 끝나고 좀 쉬면서 실감 났어요. 언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차트에 예. 음원 순위에 생각보다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맞아. 저희 노래가 우리 활동은 접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노래가 이렇게 좋았나? 그래 이렇게 맞아 그때쯤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IC 준비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고 좀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좀 에너지 힘이 좀 났는지 어땠어요? 부담이 당연히 됐었는데 네. 그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제 약간 그거를 통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약간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에너지가 이번에 또 이제 1위 하면서 수상소감 혹시 이제 못한 얘기 있으면 우리 믿지한테도 애정 표현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짧죠 시간이. 네. 저희 진짜 매번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사전 녹화도 되게 새벽에 하고 또 생방송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희 잠깐 보게 응원해주시겠다고 오신 믿지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뒤에서 고생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채령씨. 믿지 좋아해.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수상소감에서 빠뜨렸거나 꼭 얘기해주고 싶은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믿지도 믿지고 저희 회사 식구들 다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제 저희 믿지의 부모님들 그래, 네.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뒤에서 항상 또 응원해주시고 항상 걱정해주셔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있지 서로서로 잘 챙기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이 방송 다 들으시겠죠? 가족들. 네. 네. 그렇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뮤직비디오 보니까 아우 촬영 많이 했겠다. 예, 그리고 막 각자 또 막 춤추고 또 연기도 해야 되고. 근데 맞아요. 비하인드 중에 가장 좀 고생한 씬 있으면 얘기해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좀 힘들었다. 뭐 날이 더웠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이제 춤을 추는 신이었는데 아, 그거 맞아. 사람들 많이 쳐다봤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텐데 횡단보도 앞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시더라고요. 아, 저 그 생각했어요 보면서. 맞아, 그래서 맞아. 그 찍을 타이밍이 계속 안 돼서 네. 잠깐 찍다가 다시 옆에서 기다리고 아. 저는 막 많이 찍고 싶었는데 네. 해외 촬영이다 보니까 네. 야외 촬영이고 그래서 네. 뭔가 제 욕심만큼 안 돼서 좀 속상했던 아,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쉽구나. 네. 아쉬웠지. 아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저걸 새벽에 찍었나 아예 사람들 없을 때. 근데 또 빛을 보면은 그렇게 새벽 같진 않았고.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어 막 그 심사위원들 앞에 있고 막 뭐 이렇게 막 날리고 막 이런 씬들 어떻게 금방 금방 갔어요? 어, 우선 장소가 너무 예뻤고요. 거기서 되게 그 연기자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종이를 이만큼 던져야 되는 그렇죠. 씬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착 이렇게 차르르. 터져서 완전 눈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 몇 번쯤 던졌어요 그거? 진짜 여러 번 던졌어요. 아, 광고야, 던지고 광고. 모으고 던지고 모으고 던지고 아, 모으는 계속. 사람 계속 따로 있고 저도 같이 무릎 꿇고 네. 같이 모으고 막 아,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 차르르 뿌리는 장면이 사실 좀 힘들었군요. 네, 저는 제 개인 씬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리아 씨는 빨간 원피스. 네. 원피스 아니라 그건 드레스죠? 드레스. 네, 드레스. 드레스 그거 또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컨트롤 하기가 괜찮았어요? 이게 또 드레스에 밑에 또 운동화를 신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운동화가 포인트였는데 네. 제가 또 키도 약간 작고 드레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드레스니까. 발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밤에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뮤비에서는 안 들리지만 이제 그냥 아무 노래를 틀어놓고 아~ 이렇게 춤을 췄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막 움직이고 싶은데 제 동작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드레스에 가려져서. 네. 근데 또 되게 배경도 너무 예뻤고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배경이거든요. 네. 제 기억 속에. 네. 너무 예뻤는데 그래도 예쁜 장면이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편집됐을 때 아, 만족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음악을 그래서 타이틀곡을 틀어놓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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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요? 그 IC를 놓고 추시지. 약간 그 장면이 네. 그런 스텝이나 이런 게 IC를 네. 틀고 추기에는 아, 약간 네. 네. 그래서 IC를 들으면 안무가 약간 네 맞아요. 안무가 반사적으로 나올 것 같아. 아,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네.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너무 예쁜 장면 잘 봤습니다. 뮤직비디오에 혹시 유나 씨 아 요거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런 장면 있어요? 뭔가 집중해서 봐주세요라기보다는 네. 네. 그때 제가 옥상에서 네. 촬영하는 개인씬이 네. 있었어요. 그때 저도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춤을 췄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운이 좋았던 건지 햇빛이 너무너무 화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원래는 이만큼 되게 정해진 분량만큼 찍는 컷이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여기 너무너무 좋다고 하셔서 계속 찍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많은 장면을. 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제일 그래도 촬영하면서 제일 기분도 좋고 뭔가 원활했던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누군가는 많이 찍고 또 채령 씨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그래서 좀 덜 찍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I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있지 완전체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곡을 들으니까 제가 응원법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네, 응원법을 만드신 다섯 분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진짜 솔직하게 이거 어렵습니까? 응원법 안 어렵습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어려운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저희 다섯 명이 네. 이제 V앱을 통해서 네. 팬분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네. 만들 땐 또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빡빡하게 막 네. 엄마 파파 바빠 네, 마지막에 잊지 믿지 날자 막 맞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막 너무 흥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응원법을 이렇게 실제 무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귀에 어때요? 탁탁 들어와요? 아니면 너무 잘 들려요. 네, 너무 잘 들려요. 그러면 틀리면 큰일 나네. 그렇게까지 잘 들리는지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잘 들려요.
되게 응원이 실제로 저희가 무대에 처음 서보니까 네. 되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아. 그 힘도 정말 크고 네. 또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엔 안 들렸었거든요. 예. 너무 긴장해서. 그렇지. 왜냐면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뭉개져서 들리고. 예. 이제 너무 긴장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이번 활동 IC 활동하면서 느낀 게 예. 정말로 이제 딱 무대에 올라가 시작하는 순간 팬분들이 이제 예지가 예. 딱 잡히면서 뛰기 시작하는 순간에 네. 네. 엄청 환호를 해주세요. 맞아. 네, 진짜. 그러면 이제 정말 벅차고 이제 또 엔딩에 있지 그 날짜. 날짜. 어, 그거 있지, 너무 있지, 좋아 진짜. 네. 그 저희 팬들과의 구호거든요. 네. 있지 믿지 날짜. 네. 네. 다음번에도 그러면은 그 응원법으로 엔딩에는 좀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어, 그게 훨씬 좋고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응원법이 여러분 잘 들린다고 하니까 잘 들린, 예, 어, 잘 찾아서 예 요소 요소에서 예 파이팅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뭐 뮤직비디오 얘기했고 이제 있지의 It's Summer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진짜 네. 너무 청량하고 저 이거 들으면서 아 그 뭐지 어 우리 놀이공원 말고 우리 여름에 워터파크, 이, 워터파크 아, 광고를 우리 있지가 좀 아, 이 It's Summer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 재밌겠다. 광고 그거 어때요? 원, 다 원하죠? 아, 원하죠. 너무 원하죠. 노래랑 너무 잘 맞고 예. 혹시 원하는 광고 워터파크 광고 말고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원하는 광고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채령 씨. 저는 그 시원한 예. 음료 광고를 아~ 찍고 싶어요. 이유는요? 탄산음료. 왜냐면 네. 저희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청량. 아 그러면 탄산음료에다가 It's Summer를 그렇죠. 잘 어울릴 것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 멤버들이 밀어주고 싶은 예능 멤버는 누구입니까? 저는 채령? 개인적으로 제 네. 친구인 채령이가 네. 어, 네. 예능 멤버로 참 입담이 좋아서 좋거든요. 네. 아까 그 우서로 맞아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어, 정말 짧은 우서로 예. 이, 어떻게 그 예능 멤버는 항상 그러면은 우리 채령 씨가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유나가 굉장히 예능을 어. 잘할 것 같아요. 아, 이유는요? 왜냐하면 저희 팀 내에서도 굉장한 비타민 역할과 웃음을 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굉장히 쾌활하고 아. 이 텐션을 저는 충분히 예능에서도 잘 뽐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유나 씨도 인정합니까?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능을 미는 멤버는 채령 유나 씨로 예 정해 보고요. It's Summer 듣고 와서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초대석 4부가 시작됐고요. 있지 다섯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 많은 예지 씨 지금까지 네. 이렇게 진행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선배님께서 편하게 해주신 덕분에 너무 잘 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4부에서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있지 않은 다 있지를 준비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개인기 있지입니다. 이제 멤버들의 개인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서. 어떤 개인기를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체리라는 곡 제가 이번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그 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안무도 다 보고 싶고 하지만 뭐 그렇게 지금 안무가 나와 있지도 않아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 유진 씨 어 멋진 그 랩파트를 좀 개인기로 들어볼 수 있을까? 아, 네. 당연히 우리 됩니다. 미찌가 정말 귀 기울이고 있을 거거든요. 자, 유진 씨의 랩파트 부탁드립니다. 미찌들 잘 들어요. 네. Really really me, I'm a cherry on top. 너무 뻔한 건 다 저리 치워봐봐. 생각보다 꿈이 좀 높아. Really really me, I'm a cherry on top. Yeah. 이 부분이 진짜 정말 많은 미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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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었습니다. Really really 딱 시작할 때 제가 이거 누구야 막 이러고 들었던 예, 기억이 나거든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채령 씨도 예, 우리 네. 개인기로 이 체리 파트에서 본인 파트
세령 씨 부탁드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 6, 7, 8. 놀란 네 마치 버블건 팝 규칙을 다 깨어버린 나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테니까 Really, really me, I'm a cherry on top, yeah. 오, 멋있다. 멋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애교 있지예요. 자, 멤버들 중에 생활 애교, 그러니까 뭐 같이 생활할 때 생활 애교 가장 많은 멤버 누굽니까? 생활 애교는 약간 애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죠. 워낙에 애교가 넘치는 우리 막내 유나가 네. 유나 씨 제일 많습니다. 본인도 인정?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네, 저희 팀 전체적으로 약간 다 조금씩 다 성격 자체가 다 그래도 동글동글하거든요. 엄청. 네. 그래서 저희 멤버들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귀여운 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 그러면 다 귀엽지만 멤버가 제일 애교가 제일 없는 멤버 누굽니까? 굳이 뽑자면 뭔가 다들 딱 멍석을 깔아주고 차 해봐 했을 때 막 나 잘할 수 있어 하는 멤버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다들 생활 애교가 넘치는 멤버는 많은데 그래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놓고 애교는 자신이 없다. 예. 아니 좀 전에 그 본인의 파트를 해줬잖아요. 그게 애교 있게 조금 더 여성스럽게 가능합니까? 채령 씨 어때요? 좋아요. 마지막에 윌리 윌리 이 부분을 귀엽게 좋아. 가능합니까? 어때요? 해보겠습니다. 귀여운 채령이 네네 가자 태종이 빨개지면 안 돼. 자 5, 6, 7, 8. Really, really me, I'm a cherry on top, yeah. 귀여워. 유진 씨 가능합니까? 당연히 됩니다. 네네. 귀염이 이건 귀염이 버전, 래퍼 버전 아니고 귀염이 버전입니다. 유진이가 시키면 되게 잘해요. 네, 5, 6, 7, 8. Really, really me, I'm a cherry on top, yeah. 최고! 자, 앞으로는 유진 씨를 애교하도록. 와, 정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에 뭐 IC 버전 중에서도 예지 씨나 리아 씨나 본인 파트 귀엽게 할 수 있는 파트 있겠어요? 어때요? 귀엽게 한 파트. 네. 우리 항상 뭐 카리스마 넘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은... 본인 파트 예지 씨. 아, 예지 씨 팔짱쯤 낍니다. 네. 자, 본인 파트. 5, 6, 7, 8. 당당하게 let it go. 길거리를 누비고. 백그라운드 뮤직 깔려? 깔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정말. 귀엽습니다. 더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요. 유나 씨 한번 해요. 유나 한번 보자. 유나 킬링 파트 줘요. 유나 씨 킬링 파트 봅시다. 5, 6, 7, 8. 해보겠습니다. I see the drama, I see. 어디가 이게 뭐야? 그냥 유나였습니다. 아, 사실 유나가 뭐라든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런가 봐요. 왜냐면 막내니까. 네. 예. 아, 그래서 앞으로 유진 씨는 오늘 숨겨진 또 다른 재능을 찾았네요. 애교 장인이시네요. 애교 장인. 애교 장인. 저는 뭐 시키신다면 뭐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애교 정도야. 아, 그러면 제 부탁 하나 들어줘요. 나중에 1위 공약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원곡의 느낌 좀 바꿔서 약간 귀여운 버전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팬들하고 우리 미치 언제 같이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약간 귀여미 버전으로 본인 파트 좀 바꿔서 좋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준비해 놓을게요. 준비하셔가지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잔소리 있지입니다. 자, 잔소리 가장 많은 멤버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리더일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네, 누굴까요? 저랑 동갑인 채령이가 왜냐하면 조금 되게 깔끔하게 정리도 저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숙소에서 잔소리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독방 그러니까 혼자 방 쓰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저 채령입니다. 아 저는 이게 방은 사다리 타기로 정해졌어요. 아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는 독방을 엄청 쓰고 싶어 했는데 딱 됐네요. 독방 됐을 때 진짜 너무 좋아서 눈물이 그 정도로 1위 했을 때만큼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혼자 좀 외롭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이 많군요. 네. 예, 그러면 아무도 우리 채령의 잔버릇은
모르네요. 네, 맞아요. 그러게. 저 알아요. 예지 씨 알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네. 아니, 상상해서 지어내면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아니라 그 잠버릇이라기보다는 네. 채령이가 이제 방 문을 열고 나와서 혼잣말 막 중얼중얼 맞아요. 나 너무 지금 피곤한데 어떻게 씻어야 되나? 이런다. 진짜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걸어 나오면서 막 어떡하지? 지금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약 먹어야지. 아니, 이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 정도로? 네. 이게 자면서는 아니고요. 네. 조금 잠결에? 네, 잠결에 얘기를 하는데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채령 씨 알고 있었어요? 혼잣말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멤버들이 듣고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 세상에. 뭔가 대답을 해주기에 되게 애매한 혼잣말.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희가 듣고서 뭐라고 하면 아니요. 뭔지 알아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막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 잔소리를 좀 들어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혼잣말은 원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통화하는 줄 알았다고 혼잣말하고 있어요. 야, 그럼 굉장히 정확히 들리는구나. 네. 혹시 친언니인 채연 씨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언니는 그냥 말이 많은 편이에요. 네, 저는 네. 혼잣말이 많고 그래서 언니 말은 제가 다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잔소리와 또 혼잣말은 좀 다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체리라는 그 멋진 곡을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네, 체리 듣고 왔습니다. 네, 이지의 체리였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언제쯤 뭐 볼 수 있을까요? 콘서트 때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콘서트를 한 날이 온다면 네. 제가 꼭 기대하시는 체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곡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걸크러쉬 컨셉을 정말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있지. 이번에는 청순 컨셉을 도전한다면 어떤 느낌의 곡을 소화하고 싶냐고 제작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곡을 미리 받아봤는데 자 소녀시대의 이게 데뷔곡이잖아요. 네. 다시 만난 세계를 골라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리아입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또 어렸을 때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 자체가 워낙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리메이크를 해주시는 곡이잖아요. 이거 뭐 교과서 같은 곡이잖아요. 명곡이에요. 이거 다 안무 외우고 있잖아요. 걸그룹 그럼요. 모든 걸그룹이 안무 다 외우고 있을걸요. 예. 그래서 이 곡을 네. 그러면은 청순 컨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누굴까요? 채령이? 뭐 네, 채령이. 채령씨 인기가 많네. 그러게, 오늘 인기 채령씨, 어떻게 걸크러쉬보다 청순 컨셉 하면 왜 본인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있지처럼 이렇게 걸크러쉬 컨셉으로 데뷔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떤 컨셉일 거라 예상하셨어요? 저는 제가 항상 동경하고 좋아했던 소녀시대 선배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막 My life. 이렇게 걸크러쉬를 하게 된 줄 정말 몰랐는데. 아니, 그것도 첫 곡부터. 네. 당황했죠, 네. 사실 처음에. 네. 사실은 이제 교복 같은 느낌의 옷을 입고 보통 노래 한 두 개 정도는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걸크러쉬를 가거나 뭐 이러는데 너무 좀 파격적이긴 했죠. 예. 그때 당시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멤버는 누굽니까? 이 컨셉 자체를 처음에 달라달라 컨셉 받고 나서. 채령이 아니었을까요? 네, 채령이 네, 아마도 아무래도 채령 씨 갑자기 막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막내 유나 씨도 그때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난 아직 학생인데.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저는 오히려 첫 곡을 받았을 때 네.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우리 있지에게 준 곡이 맞나 싶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찰떡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하다 있지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반응도 뭐 너무 좋았으니까요. 예, 자. 소녀시대는 사실 지금 뭐 MC의 예능의 연기의 뭐 영화 뭐 안 하는 분야가 없잖아요. 너무 네. 잘 되고 있잖아요. 예지 씨부터 각자 한 분씩 나는 연기 혹은 예능 뭐 본인이 원하는 거 한 개씩 앞으로 네. 하고 싶은 분야를 어필해 주세요. 저는
예능을 좀 더 많이 나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재밌는 예능도 좋지만 네. 뭔가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예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웃기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나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예능을 많이 나가서 있지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어떤 거 원합니까? 예를 들면 뭐 몸으로 하는 거, 뭐 런닝맨도 있고, 뭐 정글의 법칙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것도 있고 뭐 원해요? 애들이 저 정글의 법칙에 보내고 멤버들의 의견은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했어요. 놀라운 토요일 네. 그거 놀토 네 놀토 너무 좋아하고 가사 같은 거 이런 거 잘 맞출 네. 수 있어요? 네. 아 놀토 원합니까? 우리 놀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예지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려요. 네. 리아 씨 뭐 원합니까? 저는 우선은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정말 활동 열심히 해서 미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래를 만들어내고 싶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연기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 원해요? 뭐 학생? 아니면 청순한 학생? 뭐 저는 눈물 연기가 자신 있습니다.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비련의 여주인공. 네.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여자 주인공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우리 리아 씨 앞으로 뭐 10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눈물 연기 기대할게요. 자 유진 씨 어떤 파트 원합니까? 네 저도 리아 언니 말처럼 되게 우선은 있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고요. 이제 시작한 만큼 그리고서 이제 우리 있지끼리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예능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해보고 싶고요. 유진 씨는 어떤 예능 원해요? 저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뛰고 막 이런 게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런닝맨도 꼭 따라보고 싶고 네 우선은 런닝맨? 네. 너무나 이번에 아육대에서는 누가 활약 제일 많이 했습니까? 다섯 분 중에 예지 언니가 예지 열정 예지 열정 예지 리더가 이렇게 열정이 많으면 너무 힘든데 이제 더 이상은 스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아육대 이제 여러분 방송 보시게 되면 예지 씨의 활약상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채령 씨는 어떤 파트 원합니까? 예능? 저는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네. 아주 먼 미래에요. 네. 저는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뮤지컬은 어때요? 뮤지컬은 제가 이렇게 성량이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기 쪽 네. 어떤 역할 원합니까? 전 좀 까탈스럽고 그런 약간 철없는 네. 아 느낌 있다. 그런 아가씨들 역할 해보고 싶어요. 학생도 아니고 아가씨 아, 먼 네. 후에 먼 네. 후에 네. 부잣집 아가씨 그렇죠 부잣집 아가씨 네. 까탈스러운 부잣집 아가씨 어울립니다. 유나 씨 예 뭐 원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우선은 저희가 신인인 만큼 있지를 열심히 알릴 수 있는 예능이나 네. 이런 거 나가서 많은 분들이 저희 있지 매력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나중에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저도 리아 언니나 채령 언니처럼 연기 그렇군요.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요? 저는 해리 선배님 같은 맞아, 약간 맞아. 잘 어울려요. 1988 해리 네, 씨 같은 네. 느낌. 아 덕선이 아, 네. 아 그런 역할. 예. 앞으로 또 다섯 번의 활약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있지가 리메이크하고 싶은 곡은 어떤 곡입니까? 라고 궁금했는데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팬시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 곡을 리메이크하고 싶은 이유 얘기해주세요. 저 예지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팬시가 저희 있지가 뭔가 리메이크 했었을 때 저희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희 장점을 저 같이 못해서 보여드릴 수 네.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어요. 아, 그러니까 트와이스 음악도 사실 많잖아요. 네. 예, 뭐 여름 음악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이 곡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이 연말에 혹은 시상식에서라도 상상하니까는 안무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와이스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신 것 중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말 있어요? 거기 뭐 멤버도 워낙 많지만 채령 씨. 네. 항상 볼 때마다 건강 잘 챙기라고. 맞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 주시고. 근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있지만의 팁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잘 잡니다. 아, 잘 자요. 시간이 어디서든. 나면 잡니다. 그러면 머리 닫자마자 바로 잠드는 멤버 누굽니까? 아, 우리 막내 유나 씨예요. 네. 어, 막내 자면 바로 자요? 아, 저를 그럴지 몰라. 메이크업 아, 의자에 앉으면 잡니다. 바로 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유나 씨가 꼽는 분은 누굽니까? 언니들 중에 누가 머리 대면 자요? 머리 대면 잔다기보다 류진 언니가 시간이 날 진짜 잘 자요. 어, 잘 잠을 자요. 잘 자요. 어, 아까 유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잘 자야 된다고. 예. 아침에 가장 못 일어나는 멤버 누굽니까? 깨우기 너무 힘든 멤버. 여기 옆에 제 친구 네. 리아. 네, 리아입니다. 어, 깨우기 가장 힘들어요? 힘든 건 아닌데 네. 이게 자기 일어나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다시 자는구나. 깨워도 깨워도 계속 자요. 제가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원래도 어렸을 때 잠이 너무 많았어서. 그런 멤버 있어요. 네, 항상 주변에서도 잠이 많아서 걱정까지 네. 하셨던 정도였는데 아, 맞아, 사실 맞아. 알람도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네. 알람도 엄청 많이 맞춰놓거든요. 네네. 이 매분 간격으로. 아, 매분 간격으로. 근데 하나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더 피곤해요. 맞아요. 옆에 미안해요. 멤버들이 들으니까. 아, 그러면 가장 잠이 없어서 그래도 가장 좀 일찍 일어나주고 깨워주는 멤버 누구예요? 체량 언니. 체량이나 예지가 예. 잠이 좀 그래도 없는 잘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일어나고 네. 아, 그러면 뭐 채령 씨는 혼잣말을 좀 해서 그렇지 잠을 깊게 자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잠이 어. 원래 많아서 네. 아기 때부터 꼭 낮잠을 챙겨서 자는 낮잠. 스타일이었는데 네. 귀가 네. 밝아서 어. 알람 소리를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저게 보통 어르신들이 귀가 밝은데 채령 씨가 벌써부터 귀가 밝아서 네. 예지 씨도 귀가 밝아요? 네, 저도 알람 저는 알람을 제가 맞아. 맞춘 것보다 더 일찍 깨요. 그 제가 요 근래는 제가 알람을 듣고 깨는데 네. 거의 그 전에는 알람 울리기 전에 제가 항상 알람을 껐던 그런 것 사람이 같아요. 있더라고요. 비슷한 때쯤 깨가지고 리아 씨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의 얘기겠지만 네. 어,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잠깐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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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지 아이씨 들으면서 끝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예. 네. 너무 아쉽네요. 유나씨 오늘 네. 처음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어땠어요? 우선은 정말 너무너무 저희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희 있지 라디오 통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앨범 나면 라디오 꼭 와주세요. 네. 아, 꼭 불러주세요. 어때 채령 씨 해보니까 괜찮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채령 씨하고는 언니 채연 씨하고 제가 가끔 또 문자하는 사이라서 채연 씨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채연 씨 얘기를 못했네요. 다음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네. 유진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저희 멤버들끼리 라디오 너무 해보고 싶다 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돼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너무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방송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팬들하고 혹시 해보고 싶은 이벤트 있어요? 뭐 해보고 싶은 거? 이벤트요? 네. 팬들하고 하고 싶은 이벤트? 네. 뭐가 있을까요? 저희야 뭐 미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죠. 네, 맞아. 아까부터도 미치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리아 씨 우리 미치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선은 미치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또 이런 좋은 라디오 시간을 통해서 박승 선생님의 러브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미치와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예지 씨는 이제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처음 네. 봤기 때문에 사실상 있지 전에 우리 SBS가 또 만들어낸 스타라는 느낌이 있어요. 영광입니다. 네. 네, SBS 라디오에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고 오늘 어땠습니까? 리더라서 오늘 사실 부담 좀 있었죠? 라디오 하기 전에. 아, 네. 네. 부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방송하니까 이제 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앨범 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새로운 앨범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요. 미치 사랑해 외치면서 인사할게요. 네. 둘, 셋. 미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